자, 오늘은 미나리입니다. 자, 미나리요? 미나리를 제가 집에서 아무나, 누구나, 초보자나, 양, 어느 분이고요. 이렇게 손쉽게 기르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내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지금부터 미나리 한번 길러서, 시큼 한번 드셔보세요. 자, 미나리가 참 맛있고, 향신료로는 최고입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자세히 알려드리려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시중에 가시면, 미나리가 있습니다. 미나리를 한단 사셔갖고 저 연한 저 윗부분은 먹고 아랫부분만 잘라가지고 안녕하세요. 파초 장돌댕입니다. 자, 오늘은 뭐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미나리 값. 집에서도 얼마든지 요 있죠. 미나리 집에서 저 심어서 시큼 먹는 방법이 있다고. 이걸 미나리를 이렇게 한꺼번에 사는 것보다도 매운탕 조금 해먹을 때도 있고, 이게 양념으로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저 간장에다가 쪽파 좀 썰어놓고 양념간장할 때 있죠. 촉촉촉 썰어가지고 그때 이게 한 다발 사오기는 그렇잖아요. 그때 이렇게 조금씩 필요할 때 잘라가지고 향신료 있죠. 미나리가 좀 이게 필요할 때, 미나리 필요할 때 조금씩 잘라서 먹으면 기가 막혀. 집에서 미나리 깡이 뭔지 알아요? 이게 옛날에는 우리 이게 저 시골집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샘 옆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게 돼갖고, 이렇게 물을 걸러서 나간다고 보면, 거기다가 미나리를 심어놓으면, 엄니가 이제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잘라다가, 매운탕 할 때, 동태찌개 할 때, 아이고, 그렇잖아. 미나리 누가 조금씩 파나요? 한 달씩 사오자니, 많고. 그럴 때, 이걸, 조금씩 잘라가지고, 향신료를 쓰라고요. 미나리 깡! 미나리 깡을 이렇게,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먼저 이걸, 미나리를 심고 싶어도 이 씨가 있어요. 종자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 미나리를 팔을 때는 이거 뿌리가 있는 걸 팔았다고, 뿌리가. 근데 지금은 뿌리 없이 깨끗하게 이제 이렇게 하고, 깨끗이 세척해서 이제 가면은, 마트나 재래시장 가면 이렇게 깨끗이 나와, 이렇게. 근데 이걸, 이게 있는 거야. 옛날에는 뿌리가 없이는 미나리를 못 심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꿀팁 알려줄게. 요 미나리를 수경재배 해가지고 뿌리 내리면은 그놈 가지고 가다가, 모내기 있죠. 모내기한테 총총총 이게 시체로볼 박스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화단 있죠. 화단이 한쪽으로 이렇게 미나리 깡을 만든다고. 집에서도 화단 없어도 베란다에서나 요런 데나 저런 데나 저런 데나 다 옥상이나 다 이게 겨울에 얼똥됩니다. 미나리 깡 만들었다. 옥상에다도 심어놓으면 봄 되면 다시 올라와요. 봄 되면 다시 얼었다가 다시 올라온다고. 베란다에서는 이제 이렇게 키우면서 먹으면 돼. 지금 그걸 알려줄게. 먼저 여기 집에서 먼저 이걸 수경 재배해서 뿌리 내려가지고 이걸 내가 이제 농장 가서 알려드릴게. 이리 와봐. 여기 밑에 부분 있지. 밑에 부분. 이거를 이렇게 10cm만 잘라. 5cm, 10cm만. 갖고 이걸 수경 재배해가지고, 이거 수경 재배, 미나리 수경 재배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먼저 요런 걸 내가 잘라가지고 저 뿌리 내려갖고 일단은 미나리 깡 만드는 방법 알려줄게. 미니 미나리 깡 이렇게 이제 네모지게 이렇게 화분에다 허도 되고 시칠포로다 허도 되니까, 먼저 내가 이걸 만들어놓고 뿌리 내리면 내가 가서 알려줄게. 만약에 기다리다 뿌리 안 내리면 그냥 뿌리 없어도 심어도 얘는 뿌리가 내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여기서 해갖고 농장으로 갈게요. 자, 뿌리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서 이 마디가 있잖아요. 5cm, 10cm, 10cm만 딱 잘라. 10cm, 잘 봐요. 10cm. 자, 이렇게 놓고 요놈은 따듬어 먹여야지. 이제 이렇게 따듬어 먹여야지. 놓고, 자, 놓고, 따듬어, 요거 이렇게 잘 추려. 추려. 이렇게 딱, 똑바로 켜놔요, 이렇게. 그리고 있죠? 이거 있잖아. 이렇게 딱 네모지야 돼. 그래야, 좋아. 이거, 이렇게 찌그러뜨려고, 요거 이렇게 재봐. 재봐. 여기서 10cm면 9cm죠, 9cm. 9cm만 잘라. 이렇게 찌그러뜨려. 이렇게. 가위로. 자, 이거 잡아. 이렇게 딱 잡아. 잡아서, 이런 걸 이렇게 넣어. 여기다 이렇게. 자, 잘 넣어봤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수돗물 채워. 자, 채! 이렇게 하고, 이 밑부분 있죠, 이거? 3분의 1만.
3분의 1만 물 채우라고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 뿌리 내리면 갖다가, 요놈 갖다가 이제 미나리깡 만들어 갑시다. 자, 봐봐. 이 고구마, 이거 봐봐. 이거 이제, 이렇게 고구마 수은 이렇게, 전에 알려드렸잖아. 이게 고구마 이렇게 좀 뿌리 내려서, 요렇게 잘라서 이제 이렇게 잘라서 뿌리 내려가지고 갖다가, 고구마 좀 이따가 이제, 5월달에 심으면요, 요거 한두 개만 가지면 고구마 10평을 심을 수가 있어. 저번에 알려드렸잖아. 이제 내가 이거 쌍난 거 이렇게 잘라다가 이제 고구마 그 밭에다가 요만한 한 10평 텃밭 5평도 들고 갖다가 순 따먹고 순 잘라서 이렇게 김치 다 먹는 거 있잖아요. 오늘 이제 미나리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놈 이제 싹 이렇게 해갖고 어두운 데가 너무 안 됩니다. 창가에나 이렇게 햇빛이 하루에 3시간, 4시간 들어오는 데 있죠? 거기다 갖다 놓으라고. 어두운 데 놔두면 돼. 이거 싹이 나오면은 나오다가 요 뿌리가 먼저 나오면서 싹이 나와야지. 싹은 나오고 싹이 먼저 나온다는 건왜 그냐? 그건 어둡다는 거예요. 어두우면은 싹이 먼저 나오니까 뿌리하고 싹이 같이 나와야 한다고. 그러니까 밝은 데다가 어두운 데는 안 됩니다. 이거 햇빛에도 놀라니까. 알았지요? 이렇게 싹이 나고 미나리 보세요. 이렇게 지금 싹이 나고 이제 뿌리가 납니다. 이렇게 요걸 가지고 이제 농장에 가서 화분에다 심어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미나리 길러가지고 실컷 먹는 방법. 지금부터 요것도 알려드릴게. 자, 요건 내가 자, 미나리 집에서 얼마든지 화분에다가 길러보세요. 자, 반수경 재배. 지금부터 제가 이제 가서 알려드릴게. 자, 이놈 가지고 농장 갑시다. 오늘은 저 미나리 집에서 내가 이렇게 잘라 갖고 왔죠? 봤죠? 해 갖고 왔으니까 이렇게 잘라서 탁탁탁 잘라서, 왜냐면 미나리는 갖고 심으면 윗부분을 먹고 아랫부분 있죠? 아랫부분 이렇게 뿌리 내려서 요것도 좀더 놔둬야 하는데 언능 알려줘야지. 이거 지금 알려줘야. 저 미나리는요 알죠? 향신료 아니요. 이렇게 그 조금씩 사고 싶은데 뭐 하나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저 하나 이렇게 겉절이 묻혀 먹고 뭐 하려고 뭐 미나리 하나씩 쫑쫑쫑쫑 썰어가지고 탁 비면은 그냥 향이 타 올라오잖아. 근데 꼭 사러 가면 한단 사와야지. 한단 사다 뭐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서 향신료로 쓰시라고. 1년 내 먹어. 1년 내 계속 시커 먹어. 이리 와요. 이리 와봐요. 갖고 와요. 자, 알려줄게. 자, 이만큼 와봐요. 난안 오라고. 이제 흔들립니다. 자, 이렇게 작돌뱅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천천히 알려드리잖아요. 왜냐면 할말또 하고 할말또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알려드리고, 우리 저 작돌뱅이 구독자분들이 연대 맛있는 많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그리고 또 요새 또 화초 잘 모르신 분 있잖아. 보면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게 할말또할말또 해서 승질나서 계속 배우게 만들어. 아니요, 그 재밌게 해주려고 그래요. 보다가 그냥 아예 화초 길라는데 뭐가 이렇게 지루하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 그게 이렇게 내가 야 생긴 것도 시골 촌놈같이 생겼지만 이렇게 좀 시골스럽게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농사는 이렇게 재밌게 지어야지. 어거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얼마 못 이게 뭐한 그루 심어도 농사고 천평 만평 심어도 농사 아니오. 하기 싫으면 못 하는 거예요. 알았어? 재미를 느껴야지. 자, 지금부터 언능 하라고. 알았어요. 자, 이만큼 와봐. 이제 미나리 집에서 키워서 실컷 먹는 방법. 자, 알려줄게요. 자, 이만큼 와봐. 자, 가까이 좀 내려와야겠네. 자, 내려와야 돼. 내 얼굴 보면 보여. 아니죠? 자, 내려와. 자, 이만큼. 자, 올라가고. 자, 얘가 쳐다보고 있잖아. 얘가 못마땅하잖아. 언능 알려주라고. 얘가 어지간한 사람 더잘 알아. 맨날 보거든. 이렇게 잘 알아 보더나. 그지? 언능 하리야. 어지간히 벼는 논이지만 얘는 미나리 깡이요. 지금 알려줄게. 자, 이만큼. 시트로폴 이거 군역 안 뚫린 거 갖고 왔네. 여기 보면요, 요거 하나 이렇게 하나 들어가는 거 같아. 아, 이거 주소로 다니라고 애 먹었다니까. 아, 아니 뭐 평상시에는 재활용 이렇게 보면 아파트 수집하는데 이렇게 보면 그 재활용 모집하는 이게 뭐 하는데 가면 많더만. 오늘따라 개똥도 야근함 없다고 이거 찾느라고 깨끗해 놓은 거 그냥 이거 있어. 자자 이렇게 안에 쏙 들어가. 이렇게 아이, 요건 큰 놈, 요건 작은 놈. 예? 이게 암수가 있어야 돼. 예? 암수가 이거 순놈 이렇게 하고 밭을 만든다고. 자,
어, 요게, 요 큰 놈. 큰 놈은 뭐예요? 그냥 밑에 받침대야. 알았죠? 얘는 논이야, 논. 논이라고. 얘는 뭐예요? 미나리 강. 미나리 강. 자, 내려놓고, 이제 임마 그냥 보자. 자, 여기부터. 어떻게 해야 돼? 뒤집어. 뒤집어서 구멍을 뚫어, 이제. 자, 구멍. 이 근육 크게 뜨면 안 된다. 여든 배양토가 빠져나가니까. 하나 갖고 잡게. 자, 쭉. 이렇게. 칼집 맞게. 칼집을 내. 여기냐면 이걸, 이게 두껍게 뚫으면은 배양토를 넣으면 이게 밑으로 빠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위 하나, 가위 한쪽 가지고. 이렇게. 요 가까이 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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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니 맘대로 돼. 니 맘대로 해야 되니까. 니 맘대로 이렇게. 자, 이렇게. 마이너스로 줘. 이렇게. 이렇게. 자, 니 맘대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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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이너스로. 이게 물이 순환이 잘 돼야니까. 나중에 내가 이거요, 저, 어항 고기도 키면서 거기다가 수경개비 하는 걸 알려줄게. 진짜 재밌고 좋아. 고기도 잘 내고, 사람도 야채도 먹고. 오늘은 여기 갑시다. 장돌백 따라다니면요, 이 40년, 저, 넘는 그, 얘가 화초만 40년 넘게 있잖아. 그러니까, 뭘 안 하는 법같어. 아유. 이거 저거하고 외국까지 다 가서 보고, 배우고 온 사람이요. 이렇게 생겼어도 공부 많이 했어요. 내가, 저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하고 살지. 이렇게, 이렇게. 그냥 니 맘대로 하자, 니 맘대로. 자, 니 맘대로 하자. 골고루. 그래야 이게, 그래야 이렇게 보세요. 요게 그래야 이렇게 물이 순환이 잘 돼야 돼. 모든 게 순환이 잘 돼, 순환이. 여기다. 자, 여기다 버려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자, 마사. 마사 갖고 와야 돼. 이건 마사. 이거 좀, 이렇게, 봐갖고, 이게 좀, 이렇게, 여기 뭐 흙이 있다고, 이거. 좀, 이게, 저, 물로 씻어갖고 드세요, 이거. 물을 씻어가지고. 그래야 여기, 황토, 이거 흙 있잖아, 흙 좀 있어요. 마사, 마사를 놓고, 자, 여기다가 마사를 넣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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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넣어버리면 이 밑으로 빠지네, 기다. 자, 이렇게 넣고, 자, 너 저리 가. 아이고, 흔들렸다. 아이고, 잠깐만, 저. 뭐, 내가 카메라 바로 차버렸어. 됐죠? 아이고, 어떻게 돼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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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부어. 쫙 빠지네. 쫙, 보여? 자, 보여. 이렇게. 밑에는, 요게 저거, 배양토가 밑으로 빠져나가질 않게 하고, 이렇게. 순환이 잘 된다는 거지. 좀,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려고, 자, 이거 틀려고. 이렇게 놓고. 자, 잘 보이죠? 이만큼 와야 돼? 자, 이만큼 와봐. 자, 이, 자 이만큼 와봐. 이만큼 와, 저만큼 와. 자, 이렇게. 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마사를 골고루 까려, 잉?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여기다가. 내가. 자, 다시 좀, 자. 배양토. 코코피트. 코코프트, 피트몬스, 펄라이트, 질서, 제오로라신, 저, 상토 있잖아요. 그냥, 분갈이토. 그냥, 이게, 야채나, 아무거나, 화초나 있잖아요. 분갈이토 있잖아요. 배양토 돌라가면 돼. 싸고 양만한 거. 그, 싸고 양만한, 불차는 거. 이렇게, 화훼단지 가시면, 요런 거, 큰 푸대도 있고, 작은 푸대 있어. 알아서 사와. 그리고, 불차으면 이제, 요거, 마트 가니까, 이거, 1,000원도 못하더라. 1,000원. 요거, 상토. 상토로 써있어, 이게. 상토. 여기 보면, 이게, 텃밭요. 텃밭, 예? 텃밭 도우미. 글씨, 이거, 어디, 그, 거꾸로 나오네. 이거, 언제 바꿔야겠네. 이거,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네. 예, 요거. 상토는 다 됩니다. 근데 저, 이렇게, 여러 가지 배합된 걸 사와야지, 그냥 이렇게, 개분이나 상, 이게 상토라고 써있는데, 한 가지만 섞인 거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 안 섞여. 그건 안 돼. 그거는 화초에다가 이거저거 막 흙하고 섞어서 쓰는 거고, 여러 가지 배합된 배양토야 돼. 예? 그거야지. 그냥 아무거나 사오면 안 돼요. 잘 봐요. 상토, 그냥 상토로,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상토를 그렇게 써놨대. 그냥 안 섞인 것도 상토, 섞인 것도 상토, 이게 잘 보고, 여 뒤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 써있어, 보면. 이렇게. 뒤에 보면 잘 보라고. 코코피트, 펄라이트, 질서, 제오라이서, 기능성, 기타, 물질, 여러 가지 섞인 거 여기 있어. 여기 그거 잘 보고 사오라고요. 그냥, 그, 한 가지만 섞인 것 같다. 덜렁 넣었다가 망가뜨리지 말고. 그렇게 해서 망가뜨린 사람 많아요.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배양토를 넣어, 이제. 자, 여기다가. 자, 많이 넣냐? 아니요, 많이 넣지 마. 적당히.
여기 요거 3분의 1만 치예요. 3분의 1. 미나리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가려줘야 파같이 밑에가 길어요. 파같이 이게, 이게 먹는 부 연한 부분이 길다고.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해서 요거다 3분의 1만 3분의 1만 자 3분의 1만 자 3분의 1만요 이렇게. 여기다 이제 네. 자 놓고 물 뿌려 이따가. 촉촉하게 뿌려 이따가 여기다가 이제 저 미나리 모내기 해야지 미나리 이제 자 미나리 깡다 자. 자 이만큼 와야 근데 가까이 오셔 이만큼 와 남은 하면 어떻게 자 이만큼 와봐 이제 자 올라가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올라가요 자 네, 이렇게 자 모내기 해야지 자 모내기 합니다 이제 자 보이죠 자 보내기 자 이렇게 보세요 잘못 오면 이게 세로로 나오더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보내기 합니다 이제 저 미나리 이렇게 모판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요걸 이렇게 바꿔요 쫑쫑 이렇게 쫑쫑쫑 모내기 해라 모내기 이렇게 해서 하고 청청하게 심어요 청청 자 이렇게 잡아서 잡어요 잡아 자 그렇죠 잡아서 여기다 넣어요 자 하나 넣어 하나 넣어도 되고 뭐 한 군데다 이거 뿌리죠 이렇게 그냥 이거 구멍에다 그냥 넣기만 하면 돼 이렇게 딱 딱 이렇게 그냥 뿌리 안 난 것도 심어도 돼요 뿌리가 한 대 나오죠 이렇게 지가 좀만 들어가 있자 이렇게 쫑쫑쫑 심어 이렇게 쫑쫑쫑 심어 이렇게. 이거 저 텃밭 있으면요 나중에 텃밭도 내가 그 한쪽에다가 이렇게 저 미나리깡 만들어 가지고 평생 먹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부추나 똑같아요. 부추 같이 평생 먹으면 돼. 여기 이렇게 심어, 이렇게. 이거 언제 다 심어? 다 심은다. 중간중간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 심어도 되고, 두 개 심어도 두 개도 넣으면 돼. 이렇게 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손가락, 없으면, 가위 없으면 손가락으로 하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또 누르면 두 개가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똥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물 심는다고, 저렇게. 요렇게 다 심었네. 요런 가지면 요거 두 개도 더 만들었네. 이렇게 모내기 했어요. 모내기 미나리깡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요거 이제 이렇게 놔두고 요건 또 하나 심고 이제 요거 이제 땅에다 심고 이제 요만큼 가보세요. 이제 막 자 이만큼 가보세요. 자 아이고 어지럽겠다. 자 이만큼 자 내가 좀 어설퍼도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오. 얘가 보고 있잖아. 봐봐요. 얘가 야. 잘 알려주라고. 뚜대하고 쳐다보잖아. 봐봐. 이렇게 쳐다보자.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요거 내려놓고, 뭐가 떨어질 거야. 가위 떨어진 거. 자, 내려놓고, 자, 여기다 갖고 와, 이렇게. 여기다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봐. 이렇게 넣어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물을 채우는 거야, 물을. 네? 물을 채우면은, 이게 바로 미나리까, 이제. 물을 채워야지, 이제. 여기다. 잘 채워. 여기, 자. 적당히 물이 봐갖고 여기서 여기 높이가 떴잖아요 똑같으니까 여기죠 여기 밑에서 절반만 좀 안 되게 있죠 여기 3분의 2 여기 보여? 저 숨겼네 자 이렇게 여기 3분의 1만 물 채워줄게요 물 채워 이제 3분의 1만 딱 채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물 채우라고 물 좀 뒀다 와요 저 채워야 돼 그럼요. 얘가요 이렇게 배가 저 왔다갔다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닌다고 좀 떠다닌다고 이렇게 이게 좀 떠다녀. 그래서 내가 배양토를 3분의 1만 들어가는 거 이렇게 좀 깨끗이 해가지고 얘가 저 요렇게 하면 뭐 먹은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외낭제 있죠. 그거 뭐야 농자재 가게나 어디 가시든가 그러면 이렇게 이거 광고합니다 이렇게 요런 거 하나 사시다가 예. 멀티 아연이라고 원래 저 미나리깡 하시는 분들 보면 가서 내가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럼 거기는 이제
비료 같은 거막 이렇게 섞어서 준다고. 왜냐면 적당한 비료는 화초들이나 야채는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복합 비료를 좀 타서 준다고. 이제 질소가 많이 섞인 거 준다고. 그러니까 여기 요걸 갖다가 여기다 조금씩 이렇게 이야기 나를 대충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양쪽으로 이렇게 조금만 이제 요 정도면 그 페트병 병뚜껑 있잖아요. 페트병 병뚜껑이다. 병뚜껑이 다 어디 가서 안 보여 지금. 병뚜껑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하나만 양쪽에 부어주면 이렇게 하고 물 있죠 물. 요 물은 집집마다 환경에 따라 틀리잖아요. 미나리가 원래 햇빛 없이 못 삽니다. 못 살아. 햇빛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비춰줘야 얘가 성장이 빠르지. 그래야지 햇빛 없으면 안 된다고. 베란다도 이렇게 보면 밑에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햇빛이 어느 정도 하루에 햇빛이 최하가 7시간은 드는 데다 해야 된다고. 이게 어두운 데는 콩나물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아이언 요금 연행제 주고 물은 집에서 지하수가 좋긴 좋아. 그다음에 이제 계곡물. 그렇지 않으면 수돗물인데 그냥 이제 수댕거리다가 햇빛에다가 저 한 하루에 한 시간만 이렇게 햇빛에 놓으면 이렇게 염소가 날라가. 이렇게 수댕거리다가 이렇게 뭐 세숫대나 이런 데다가요 뭐 바켓에다 놓고 이렇게 햇빛에 놓으면 염소가 날라가면 그걸로 물 채워주면 돼. 이게 봐가지고 물 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근데 이렇게 키우시면 돼. 이게 바로 미나리깡이요. 이게 바로 미나리깡이요. 물을 너무 이 밑에 물을 너무 자주 가르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미나리가 여기서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한 뺨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밑에 여기 똑같이 거기까지만 잘라먹으라고 했대. 딱 잘라요. 자르고 밑에 요 크기만큼만 잘라먹으라. 여기 막 올라오면 그 다음에 여기 한쪽에서 잘라먹고 이렇게 착착착 가면 돼. 이렇게 한꺼번에 딱 자르지 말고 먹고 여기는 크고 여기는 너무 안 잘라버리면 얘가 꼽혀버린다고. 꽃도 이뻐요. 꼽혀버리니까 이거 화초로도 길을 대 이뻐. 근데 잘라먹다가 꼽히면 또 잘라버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요런 드러내고 요런 이렇게 드러내고 요거 이제 물을 갈아줘요. 물 다시 갈아주라고 한번 잘라먹을 때마다 갈아주고 요거 넣고 아까 이거 영양제 이거 영양제 이거 넣고 여기다가 이제 한번 잘라먹을 때만 이렇게 주라고. 이렇게 생수병 병뚜껑 하나만 넣어주라고 했다가 물은 여기 3분의 1만 채워주라고. 그러면요 예 계속 먹을 수 있어. 계속 먹어. 이게 너무 지저분하면 요 밑에만 시트로폴 이걸 깨끗이 닦아서 그냥 바깥에다 재활용 내놓고 또 깨끗한 거 갖다가 요게 주로 뭐 이 박스가 생선 들어온 박스가 많으니까 그거 한 물로 세척해갖고 깨끗한 걸로 바꿔지. 나는 줬다 보니까 지저분 이런 거 줬다 하는데 요 밑에 거 요 밑에 걸 바꿔주라고 자꾸요. 그럼 되지. 이렇게 한번 잘라먹었다 깨끗한 거 이렇게 안 그래요? 이렇게 하면 미나리깡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쁘게 된다고 이렇게 쫙 올라와요. 화초도 집 건조한 집들 있죠? 아주 이게 얘가 습도를 맞춰줘. 이렇게 해놓으면요 이렇게 화초 길래잖아. 그럼 얘를 한두 간데 해놓으면요 화초들이 옆에 있으면 화초들이 더 잘 자라. 여기는 습도를 맞춰주니까 이게 화초 습도 조절 능력이 있다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상추들 이렇게 길르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제 몇 가지 더 알려줄게요. 수경제도 하는 거. 그래야지 그냥 막 이거 사다 저거 사다 막 하지 말고 돈을 안 들이가고 해봐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 미나리 그 시장 가서 단 사다가 밑에 이만큼만 잘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갈색으로 약간 비친 거 잘라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놨다가 하면 이거요 이거 나중에 뿌리 내리면요 이거요 계속 번식한다고. 이게 얘가 잔디처럼 번식한다고. 안 자르면 어떻게 해요? 꼽힌다고. 꽃이 하얗게 하고 이뻐. 근데 이게 잘라서 먹으라고. 이렇게 이게 그래도 건강 지잖아요. 이렇게 미나리깡 알려줬으니까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갖고 화초도 옆에다 놓고 잘 기르고 여기 있는 그 양분이 가라앉은 거 있죠. 이거 떠가지고 화초 줘도 돼. 영양분 준다고. 얘가 좋아요. 이렇게 얘가 미나리가 그 물 뭐 정화 능력이 최고 진짜 잘 되는 거. 이게 너무 많다. 원래 많잖니.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혼자 말지 말고 개똥이네 소똥이네 미나리 사라고 가래갖고 한 단 가지면 이거요 이거 한 단 가지면 몇 개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한번 하시라고 만들어 해봐. 이런 게 재밌잖아요. 화초로도 길고 이제 요런 내가 이제 물고 어항 있죠. 어항 저렴한 비용을 사가지고 위에다가 밑에는 작은 고기 기르고 위에는 또 이렇게 채소 길러서 먹는 방법도 다음에 또 알려줄게. 그거 내 자료 알죠? 알지 말고 개똥이네 소똥이네 말똥이네 그
이게 허장 후려하고 모르겠다고 하면 장돌뱅이 보라고 그래요. 가요이 한번 드셔보세요. 가요이 가요이.